다량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햄프시드의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햄프시드는 대마씨앗을 말하는데요. 미국 타임즈의 6대 슈퍼푸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햄프시드에 존재하는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이 인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 대마씨앗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식품인데요. 이것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을 30% 이상을 함유하고 있어 인체 호르몬 균형과 신진대사를 개선하는 데 좋은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서는 대마씨앗이 심장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어 심장 혈관 건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호르몬 균형에 좋은 것으로 입증이 된 오메가6 지방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성분도 풍부해서 단백질을 보충하는 식품으로도 좋은데요. 이 단백질에는 20가지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몸에서 생산할 수 없는 9가지의 필수 아미노산 역시 함유하고 있습니다. 햄프시드 2큰술의 양인 25g에는 단백질 9g, 지방 12g, 섬유질 2g, 망간 하루 섭취량의 130%, 비타민 E 75%, 마그네슘 72%, 인 40%, 아연 32%, 철분 20%, 구리 6%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햄프시드는 생으로 먹거나 볶아 섭취하기도 하고 밥에 넣어 먹기도 합니다. 여러 식료품점에 가면 구입이 가능할 정도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씨앗은 빛과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건조하고 시원한 장소 또는 냉장고에 보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접하게 되면 대마라는 이유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대마 식물의 꽃과 잎에서 발견되는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THC 성분은 대마 씨앗이나 대마 씨 오일에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놀랍도록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햄프시드의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마 리놀렌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인 감마 리놀렌산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이 성분은 신체 체온과 염증을 조절하고 근육을 부드럽게 하며 신체 기능에 필수적인 호르몬의 필수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연구에서도 감마 리놀렌산 섭취가 인체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연구를 검토한 결과로는 감마 리놀렌산 섭취가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유방통증, ADHD, 비만, 월경전 증후군, 피부 알레르기,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메가6 지방산 섭취가 오메가3보다 많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햄프시드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가 3대 1 정도로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절염과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 햄프시드와 오일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악영향을 주는 세포를 억제하고 심지어는 사멸을 촉진시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세 번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햄프시드에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어 포만감을 주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씨앗과 체중 감소에 대한 검토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섬유질이 풍부하고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인체 에너지 충전과 식사 후 포만감을 주어 체중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섬유질과 단백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심장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연구에서 햄프시드 섭취가 고혈압과 심혈관 건강을 개선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적으로 혈압을 낮추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 감소와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씨앗에는 많은 양의 아르기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르기닌 섭취가 심장병과 관련이 있는 염증 지표인 CRP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햄프시드의 오메가6 감마리놀렌산이 염증을 감소시켜 심장질환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용성과 불용성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기 시스템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장에 유익한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고 인체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모발과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조한 피부나 벗겨지는 피부 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효능으로 화장품의 원료로도 대마씨 오일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대마씨 오일은 피부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건강한 세포를 촉진시켜 부드럽고 건강한 피부로 개선시켜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마씨 오일은 건성 피부와 염증을 억제하여 아토피성 피부염과 습진 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곱 번째, 신체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어 노화 방지와 항산화 효능을 하여 인체의 염증 수준을 감소시키고 면역체계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햄프시드는 영양소의 함량이 풍부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알려진 부작용은 없는데요. 햄프시드는 혈소판을 억제하고 출혈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항응고제를 섭취한다면 약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